할렐루야, 오늘도 한 걸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소생케 되어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.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아멘. 오늘 말씀 암송 카드를 다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 많은 사람들은 슈퍼맨 혹은 배트맨 같은 영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사람들이 영웅들을 왜 좋아할까를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. 세상을 구하는 의로운 모습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, 그런데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웅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?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여러분, 근데 이게 믿겨지십니까?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.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.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굴까요?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. 아멘이십니까? 아멘이죠. 네.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어떤 물체를 이동할 수 있거나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이전절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. 모든 일,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자족을 말하는 4장 12절 말씀, 방금 읽은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.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렵든 힘들든 기쁨이든 모든 것 감사함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족한 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일 때는 당연하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고 다 채워진 것 같을 때도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행을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.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, 모든 것 가운데 만족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매번 잘 될 수 있나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죠.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만족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낙동강 오리 아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 오늘 말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불가능이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세요.